오늘 추천할 책은 찰스 두히그 저작 1등의 습관입니다. 스마트 패스트 배드 1등의 습관입니다. 제 책을 보면은 모티베이션, 예,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언젠가부터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대는 어떻게 약해 빠진 젊은이들을 최종의 군대로 전환시켰을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일반 대륙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커스. 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이 부족해 늘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에게 심리에 찾은 집중의 훈련의 힘. 예, 집중력, 포커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예, 집중력. 다음에, 골 세팅. 목표 설정입니다. 골 세팅. 목표 설정. 항상 목표만 세우고 실행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장하는 목표 설정법입니다. 목표 설정법.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예. 다음 5장에 보면은, Managing Odd. 유능한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FBI도 놀란 권한 유임의 효과. 예. 네. Amazing others. 그런 이미 효과. 요즘은 조직이 수평적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평적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임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딱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증대시키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그 주장입니다. Innovation. 비가 아니에요.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창의성 이노베이션은 진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버서빙 데이터, 정보 활용. 정보가 있어야 잘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나는 이렇게 일한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일을 한다. 나오는 이렇게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8가지 방식, 모티베이션, 팀의 힘, 포커스, 골 세팅, 매니징 아드, 디시젼 마케이 의사결정, 빅 아이디어, 이노베이션, 아웃스트리밍 데이터, 정보 활용.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할 책은, 스마트, 패스트, 배드, 1등의 습관이었습니다.